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86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명가량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롯데마트가 올해 정규직 사원 1,000명을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롯데그룹 공채가 아닌 롯데마트 자체 채용으로 작년과 비교해 40% 늘어난 규모입니다. CJ그룹이 글로벌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계열사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마감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LG CNS가 스마트폰과 스마트 TV 분야의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합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뽑으며 이달 말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네,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잡투데이 채용시장 안의 주요 내용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 하실 순서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잡캘린더를 통해서 이번 주 채용 정보와 한국거래소의 청년 인턴 채용 정보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2011년에 달라지는 창업 정보 소식도 준비해왔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로만 모아왔습니다. 간접 광고 PPL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서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광고들이 눈에 띕니다. PPL을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에 대해 시사 콕콕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어제 갑작스레 내린 눈에 한파까지 정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는 하루인데요. 이렇게 된 날 출근길 보면서 좀 막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눈의 낭만을 지키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뭐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출근길 나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잡투데이 월요일 순서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지난 주말은 3호 주울리오 선언 21명을 무사히 구출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의 성공 소식으로 온 나라가 기뻐했었는데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긴박했던 5시간의 순간들 오늘 아침 대부분의 신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짧게나마 담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의 소식입니다. 롯데마트에서 정규직 1,000명을 채용한다는 소식인데요. 롯데마트는 다음 달 고졸과 전문대졸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정규직 신입사원 1,0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정규직 채용 인원인 700명보다 43%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롯데마트는 다음 달과 5월, 9월 등 세 차례로 나눠서 700명을 뽑는다고 하고요. 또 대졸 공채 신입사원은 170여 명, 경력사원도 130여 명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되면 롯데마트 점포에서 영업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1차 채용은 이번 달 26일까지 서류를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보의 소식인데요. 역시 반가운 채용 소식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들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올해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3,000개가량 늘어난 4만 6,000개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급식 도우미나 거리 환경 개선 등의 공익형, 숲생태나 문화재 해설사, 교육 강사 등의 교육형, 또 장애인이나 지역 아동센터 지원 등의 복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개 분야에서 2만 9천여 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고요. 그 외에도 주유원이나 가사 도우미, 주례 등 인력 파견형, 지하철 택배나 세탁방, 대리운전 등 시장형 일자리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들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관할 구청과 수행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심사를 거쳐서 합격하면 일주일에 3, 4일, 3, 4시간 정도 일하고 2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조선일보의 소식 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서울시가 올해 7급에서 9급 공무원 채용 인원도 작년보다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올해 7급에서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은 작년 569명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난 1,192명인데요. 여기에는 장애인 51명과 저소득층 20명도 포함됩니다. 공채 필기시험은 수의직과 의료기술직, 지적직 등 4월 23일에 치러지고요. 나머지 직렬은 작년과 같은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응시원서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원서 접수 사이트나 시인